제가 한 1년 9개월 전에 처음 부임하는 때 바로 직전에 동네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원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얘기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일 관계 개선이 됐을 때 과연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 그런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경제나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혜택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렇게 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솔직히 1년 9개월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아, 일본 사회 전체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참 냉담해졌을까 할 정도로 냉담한 분위기였습니다. 혐한 분위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가져왔던 몇 가지 효과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갔을 때만 하도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테레비만 키면 테레비 내 패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맨날 또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욕을 하는 프로, 혐한 프로들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일본 당시에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혐한 서적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다 없어졌습니다. 혐한 프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에 대한 친밀도, 선호도가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본 쪽의 선호도가 훨씬 높아진 게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동일한 공관장 회의에 왔을 때 저에게 기업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딱세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니까 14팀이 저한테 신청을 해서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모든 분들을 만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우리도 잘 인식을 못하고 워낙 당시에 중국 특수가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와의 우리의 어떤 협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 간의 투자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거의 뭐, 글쎄요, 한 3분의 1 이하로도 떨어졌고요, 상호 투자가. 그리고 교역도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의 상황이 5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성숙한 시장을 발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대사관은 참 바쁜 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대부분 기업들이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이 기업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한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일본에서 하면 이게 상당히 사업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을 찾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내용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이르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5조 달러의 경제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저는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한일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대사관으로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작년에 2만 명 모자르는 698명, 70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월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비행기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사실은 인원수가 그렇게 클 수가 없었는데 점점 항공편이 회복되면서 그것이 이 12월 달 들었으면서 80만 명, 한 달에 80만 명대가 됐고요. 최근에 85만 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0만에서 87만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금년 중에 잘못하면 1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요즘 엔저 현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과거에 비해서 해외여행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권이 한 17% 16%밖에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을 가는 일본인 중에 4분지 1이 한국을 지금 찾고 있고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230만에 비해서 우리의 700만에 비하면 좀 적긴 합니다만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좀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요즘 굉장히 많은 일본들이 찾아오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 요새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분들이 더 빠르게 예약을 하는 바람에 일본 분들이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여튼 그 한일 간의 그런 인적 교류가 천만 시대에 넘어서 이제 1200만, 1300만 시대로 가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이 가져왔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지정학적인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캠프 데이비드를 가능하게 해서 한미일 간의 3자 협력의 길이 열렸고요. 10여 년 전만 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세계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한일 외교관들의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이스라엘 중동 사태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동 정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이것이 비단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관장 회의에서 느끼는데 공관장님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아 요즘 카운터파트인 일본 대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잘 교류를 하고 있다. 또 한미일 대사관에 매달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뭐 거의 모든 공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었던 시기로부터 이제 그러한 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과거에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놀랍니다만 UN에 있어서의 참부를 묻는 결의안에 있어서 한일이 사실은 98%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미 관계보다도 훨씬 더 일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익,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또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한일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우리의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만 모든 한일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돼서 저도 정말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져서 7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의 모든 강요회담이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수출 규제 같은 것, 수합 협정 모든 것이 다 정상화돼서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사 취임을 하고 나서 나는 꼭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직원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제 임기 중에 이 1년 9개월 만에 다 이루어지는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상화된 관계를 다시 옛날과 같은 관계로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이제 내년이 60주년인데 결코 후퇴하지 않는 지금 공고하고 한국 양국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위기도 잘 관리해가면서 또 여러분 여기 출입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지 대사로서의 좀 바람입니다. 네, 제 모두 발언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